황제의 침소에 수상한 침입자가 나타났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냐? 태아가 다라는 걸 알게 할 생각이십니까? 입막음을 해야 달아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시면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답답하지 않느냐? 또 그 얼굴이 대체? 전 괜찮습니다. 또 네 애비에게 맞은 것이냐? 그 애비라는 작사는 도대체 누구기에 너를? 이럴 때가 아닙니다. 서두르시지요. 황제의 탈출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났다. 대장군 고환은 어떻게 알았을까? 아버님,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사고 칠 거라고 했죠? 대장군, 이건 내 이놈! 네놈이 감히 폐하를 꼬드겨 이런 일을 벌여. 대장군, 아니요.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.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야. 뭐야?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? 형님도 참 대단하십니다. 그 입 다물지 못해? 어떻게 된 일일까? 어떻게?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폐하를! 폐하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니요, 대장군. 내가 바깥 구경을 시켜달라고 명한 탓이요. 폐하,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? 여기 제 형님이 폐하를 도망시키는 척하면서 폐하를 시해하려 했단 말입니다. 아니,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. 이렇게 눈치 없고 아둔해서야. 아, 아깝게 됐네. 조금만 빨랐으면 죽여 없앴을 텐데. 신분을 속인 고징. 대체 무슨 사연일까?